꿀잠을 책임질 브레이너시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리듬, 그 생체 리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Circadian Rhyth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생체 리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체 리듬을 한번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체 리듬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생체 시계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체 시계가 어디냐? 우리 뇌 속에 아주 자그마한 그 영역에 이렇게 그 원뿔 모양 같이 생긴 그 부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Suprachiasmatic Nucleus, SC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시교차 상핵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이렇게 두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눈에 이렇게 그 망막 뒤에 이렇게 시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뇌 쪽으로 연결되는데 그 교차되는 그 접합 지점에 존재하는 그 신경핵의 집합체를 이제 시교차 상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 조그만 이 원뿔 모양의 요 뇌 영역이 체온이라던가 뭐 면역이라던가 소화라던가 심지어는 의식적인 그런 이제 조절 작용에서 이 행동적인 부분에까지 그 전체적인 이 생체 리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얘 혼자서 역할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얘가 일종의 그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이 생체 리듬 중에서도 소위 이 대빵 그 생체 리듬이 있어요. 거의 생체 리듬의 보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수면 리듬인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이런 생체 리듬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이 원시적인 것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끊임없이 살도 붙어오면서 발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환경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일주기입니다. 일주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지는 이러한 주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이 생체 리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시교차 상핵이 빛의 어떤 주기를 통해서 다시 말해 일주기를 통해서 이런 생체 리듬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수면 리듬이 사실은 뭐 보스다. 정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 되는 그런 생체 리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럼 우리가 뭐 여기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좀 제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여러 개 다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들은 다 서로 간에 이빨이 딱딱 맞물려갖고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균형이 잡힌 상태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톱니바퀴 잘 돌아가다가 여기 뭐 이물질이나 뭐 먼지가 하나 낀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 딱 낀 그쪽에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다가도 딱 멈칫멈칫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놈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는 이게 맞물려서 있는 전체적인 이 톱니바퀴들의 이 움직임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어떤 유발 요인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생체 리듬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면 리듬에 있어서 뭔가 깨져 있다. 뭐 불면증, 뭐 수면 장애 이런 게 다 지금 수면 리듬이 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걸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겠냐?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면 리듬에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에도 이미 문제가 생겨 있거나 아니면은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면 리듬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의 생체 리듬으로 다 독립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수면 리듬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모든 톱니바퀴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식습관의 리듬이 깨졌다 나의 뭐 어떤 리듬이 깨졌다 배변 리듬이 깨졌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수면 리듬이 정말로 이제 강력하다는 거죠 이걸 사실 좀만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그 대빵 그 톱니바퀴만 잘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다른 이제 부가적인 옆에 막 그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들은 같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거 가장 중심되는 것을 그 관리함으로 인해서 마치 나무 치면 가지에 걸려있는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면 리듬을 되찾는 건요 어떻게 보면 숙면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세 가지의 이 그 리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그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내가 매일 잠에 드는 시간, 그리고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대가 있죠. 그게 매일매일 동일한가? 거의 유사한가요? 아니면은
매일매일이 다르고 또 주중과 주말에 또그 격차도 이제 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총 수면 시간 있죠. 이총 수면 시간은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가? 매일매일이 거의 이제 비슷한지 아니면은 너무 다른지 또 주중과 주말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격차가 심하진 않은지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답을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계산해 보실 때 낮잠 시간도 포함을 해주세요. 자, 그럼 3번. 자, 이 1번과 2번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개운하게 살고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수면장애 어떤 정도라던가 또 알람에 의존하는 정도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이제 수면 관리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또 수면 리듬을 잘 이제 좀 회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수면 리듬이 좀 뭔가 망가져 있고 불규칙하게 관리가 잘안 되어 있었다면은 요거를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과 내가 잠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가장 좋다면 아무래도 최대한으로 자정 전후에 잘수 있도록 취침 시간을 고정시켜주고 또 기상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6시에서 뭐 7시 정도에 그딱그 맞춰주는 거죠. 물론 정말 특별한 날에는 내가 뭐 조금 더 늦게 잘 수도 있고 조금 더뭐 일찍 아니면 좀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주말 같은데 뭐 항상 어떻게 6시, 7시에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 그렇게 이제 생활 패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습관이 이제 들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잘 조절을 하기가 쉽고 저도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 더 어느 때보다도 제 수면 관리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몸이 아프게 되면서 제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저도 수면 리듬이 많이 깨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잘 이렇게 되찾아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꿀잠 나이트 하세요. 감사합니다.